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결국에는 이 CPI 어느 정도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제도 실제로 어제 저녁에 그거 체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실제로 외신들을 보면서 체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은 미국 6월 그 CPI 지표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 9.1%로 지금 네. 예상을 뛰어넘었죠. 일단 네. 처음에 봤을 때 8.6%나 혹은 8.8% 이렇게 해서 9%는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걸 많이 뛰어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미국 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그 CPI 변동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6월 달 현재 했을 때 지금 9.1% 해 가지고 지금 요 자리를 찍은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1980년대 거의 그때 수준으로 거의 다시 돌아가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것이 그 어느 정도 이전에는 오일 쇼크 발로 일어났던 충격을 흡수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불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은 네. 이번에 나온 것은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나치게 엄청나게 풀렸던 그 유동성들을 이제는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또 이 수치가 나오고 나서 이 CPI가 굉장히 구닥다리 통계다라고 하면서 이걸 꼭 살펴볼 게 아니라 근원 CPI를 봐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원 인플레이 이 수치는 오히려 약간 줄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지금 그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유가하고 그다음에 이 유가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CPI를 계속 끌어올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역시 그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같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분야별 CPI의 변동상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그 CPI 중에서도 근원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유가 즉 에너지 부분만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올라간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식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경우 즉 일반적인 소비재나 아니면은 그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단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꺾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요. 그리고 이 마더스트한 이 움직임 정확히 완만한 이런 움직임이지만 조금씩 그 상승기가 아직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유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 재화라든가 용역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분야별로 CPI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자, 이렇게 엄청난 고물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에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은 뭐 당연히 할 것인데, 이게 75BP가 아니라 100BP도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은행도 역사상 처음으로 뭐 빅스텝을 밟았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진짜 100BP 아니면 그 이상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버 버커 아저씨 그러니까 네. 80년대 연준 의장님 이분이 했던 그 행보를 거의 따라갈 흉내를 낸 저는 이제 그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버커의 그 행보를 이제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 여기서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우직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잡았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밀리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끔 아예 확실하게 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볼커 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밀어붙였을 때 뭐 집에 온갖 그 협박이 막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강단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파월 의장이 그렇게 갈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월가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마 한 번 정도는 분명히 100BP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금씩 기울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이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은행도 올렸고 오늘 또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상당히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결국에는 저희가 감내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하고 그 무기한 통화 수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간접적으로 미국이랑 해가지고서는 그 무기한 통화 수합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더라도 여기 이 관련된 이자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캐나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유가에 관련된 즉 기름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일 샌드라든가 이런 쪽을 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CPI 발표가 됐는데 뭔가 전환되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원했지만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하고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나 또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연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함께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셀럽은 쉐브론의 CEO입니다. 마이클 월스인데요. CNBC 글로벌 서밋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The tightness in supply hasn't gone away. 공급난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때 전 세계 도전은 공급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 하락은 물가 진정으로 경제는 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유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과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클 월스, 쉐브론 CEO의 이야기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뭐 마이클 월스는 뭐 유가 올라가면 본인은 좋겠죠. 쉐브론의 주가나 이런 상황은 좋을 텐데 저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가장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사우디하고 중동 순방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네네. 움직임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사우디한테 가도 별로 그렇게 유가 저렇게 원유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애둘러가지고 지금 좀 때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셰일을 다시 파괴해 주든가 아니면은 새로 추가적인 그 신규 유정을 더 파도록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딜레마인데 현재 민주당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쪽을 굉장히 지금 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시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그 중간 선거 이후 저기 얘기하면 내년 정도 됐을 때 하반기 정도나 됐을 때야 새롭게 이제 그 원유에 대한 새로운 그 신규 시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지금은 당분간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이런 그 고유가라든가 이런 고 박스권에 있는 이 유가는 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횡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연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셀럽의 발언 만나보시죠. 제본스 글로벌의 설립자인 킹슬리 존스입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have to accept,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가격 결정력과 마진 높은 주식을 봐야 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대형 의약품, 에너지 주식, 그리고 식품 관련 주식과 같이 안정적인 주식을 매수하세요. 양질의 대형 기술을 계속 보유하되 시크리컬 업종인 반도체에서는 잠시 물러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주 여전히 좋긴 하지만은 반도체주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킹슬리 존스의 이야기인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서 경기 침체를 거의 받아들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여기서 나온 대로 우선 제약바이오라든가 일단 소비재라든가 각종 경기 방어제를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네. 이제 포트를 짜는 것은 우선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메모리 반도체 부분하고 그다음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두 개로 갈라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제 첨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저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IoT 같은 일상용으로 쓰는 그 어느 정도 10나노 이상의 어느 정도 저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로세서는 또다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즉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우리 이 보통 보고 있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일단 여기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연 얼마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느냐를 우선 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이외에 그 다음에 10나노 이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범용성이 있는 것들로 봤을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애널로그 디바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또 다시 보고서는 거기에서 다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나 칩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는 세분화가 필요하고 이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투자를 포트폴리오나 플레이를 함께 킹슬리 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셀럽도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미국 경제도 문제지만 중국 경제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찰리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현재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앞으로는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Sometimes called China's Muji, 차이나의 중국의 무인양품으로 불리는 미니소는 지난 2월에 뉴욕 소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중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외국에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면은 중국의 공장을 소유하거나 직접 협력하기 때문에 더 낮은 판매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면서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김성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기업들을 오히려 이런 때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뭐 미니소 이야기도 나왔고요. 중국 쪽에 투자 어떻게 저희가 전략 잡을까요? 지금 일단 증시 자체는 중국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을 계속 이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잠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미니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트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들 특히 이제 지금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은 중국에 있는 GT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지금 중국은 옛날에 있던 우리가 겪었던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를 그 큰 덩치에서 지금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 국가들 같은 경우 적정한 규모의 국가라면은 중진국 함정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이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덩치는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기술이라든가 각종 그 어느 정도의 규모는 좀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넘어가야 될 산이 지금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과연 여기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과연 우리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거기서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내수 이외에 해외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즉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쵸. 사실은 이게 그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그 브랜드가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 즉 우리나라의 삼성이 그렇게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나와줘야 하는 시점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중국이 이 어려운 시기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거를 지금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예 체질 개선을 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리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장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